통상적인 존재의 의미. 존재라는 말은 무엇인가 가리키는 것, 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막상 머리를 굴려 잡으려 들면 허공을 잡듯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존재라는 말과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유나 인식, 의사, 소통과 행위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막연한 있음 외에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먼저 존재에 대한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누가 자신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말이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위해 다양한 취미와 여행도 즐기고, 영화도 구경하고, 등산도 하는 등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일은 아주 많다. 이러한 모든 일과 행동들 역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행하면서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꿈이지 실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꿈도 있어야 꿈이지 없다면 그냥 없음일 뿐이다. 그래서 일찍이 어떤 철학자는 이러한 엉뚱한 물음을 던졌다.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어쨌거나 우리가 있음을 전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 있음이 꿈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꿈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바탕이 튼튼하고 확실해야 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우리의 삶과 세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철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철학함의 실마리를 본 것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철학은 있음 위에서 있음을 전제로 시작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있음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것들 모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위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우리의 있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는 고의적으로 잊고 지내려고 하지만 불현듯 당연한 우리의 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있음이 지나가 버리는 있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생각의 나래를 펼친다. 비록 우리의 있음이 언젠가는 없음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긴 하지만, 만일 모두 있음이 그렇게 확실한 보장 없이 없음에 내맡겨져 있다면, 이 있음 전체가 항상 소멸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있음의 지속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 여기서 하이데거 측면에서 이기상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는 대개는 고의적으로 잊고 지내려고 하지만 불현듯 당연한 우리의 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개는 고의적으로 잊고 지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잊고 지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활동들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어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예요. 우리가 우리의 있음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텐셔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적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잊고 지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유한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죠. 유한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어쩔 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고의로 이걸 억압한 것이냐? 고의적으로 잊고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고의적이라는 것 자체, 그 말은 정신분석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이게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분석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 맺음 속에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분하고 내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죠. 근데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대상이 의도적으로 행동한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 나에게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저분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것이 나를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억압돼 있거나 분열돼 있는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그냥 튀쳐나온 거란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대상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 볼때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우리가 특히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대상은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안의 세계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밖으로 그냥 드러날 뿐인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있으면, 디프레시브한 이 비잉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라는 실존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나느냐.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계속 공부를 해왔죠. 데카르트,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우리는 thinking thing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thinking과 being을 데카르트가 동등시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적으로 이 얘기가 의식이죠. 의식적인 나라고 봤단 얘기죠. 나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내 생각이 결국 나라고 본 거죠. 근데 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해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서울 시내 선대행님이 서울에 가시게 되면 기차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전철로 갈아타는데 내가 전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래서 사전에 어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첫 길에는. 그런데 매번 상경할 때마다 가던 길을 쭉 가시면은 그냥 기차에 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서울에 있는 본가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스치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지내왔단 얘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의 우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 라고 누가 힘이 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불편해서 지금 오만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내 전철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왜뭐 때문에 화를 내세요? 라고 나한테 시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시비라는 말이 맞죠? 근데 시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무슨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당신을 불편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단지 나는 내 생각에 잠겨 있고 내가 사는 게 불편해서 내가 무심결에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화낸 적은 없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 왜 시비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비가 시비를 불러와서 둘이 싸워요. 근데 둘이 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방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의식적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니. 의도적으로 파악한. 그게 현상학자들이 얘기하는 intentionality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지향성이나 의도성. 우리의 행동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을 생각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한 우리는 엄청난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항상. 왜냐하면 이 전철에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승객은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의 힘든 자기의 지금 우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이 그냥 우울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존재 자체가 이 비잉 자체가 지금 우울한 비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불편하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이 대상, 그런데 이 인상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전혀 이 대상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인상을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도 항상 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분의 사는 어떤, 이분이 하는 어떤 행동 자체 중에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의 모습 그 자체가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명랑한 사람, 내가 명랑한 상태에 있으면, 내 정서가 아주 명랑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같이 있는 게 기분이 좋은데 우울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 우울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가 컨테이저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서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존재하고 같이 있으면 그 우울한 정서가 전염돼서 주위 있는 사람도 우울해져요. 명랑한 사람이 하고 같이 있으면 명랑한 존재 곁에 있으면 주위의 사람도 명랑한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옛날에 스마일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스마일 운동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우리 서로 웃고 지냅시다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운동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각각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존재, 특히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의해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데 의식이나 전의식 정도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불편한 것이 없는 한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루틴대로 살고 있다니. 그러니까 루틴대로 살면서 우리가 대하는 어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들, 환경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대부분. 아, 마찰이 없이. 근데 내가 굉장히 불편해질 때는 그 나의 어떤 존재 양태 모두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인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곁에서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혼자 힘들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 쪽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연결돼서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뭘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몇 퍼센트나 될것 같아요?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뭘한 것이 내 삶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아니면 루틴대로 산 것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항상 끝없는 피해의식과 무언가로부터의 끝없는 어떤 핍박받는 듯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끔씩 인지를 하는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24시간 동안 그럴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되스록 그 감정 상태를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좀 내가 얼만큼 유지하나,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5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분명히 그 백그라운드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건데, 그렇다면 그 상태임을 잊지 말아보자. 저만의 좀 약간 망상적인 수행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떤 내 보이지 않는 무의식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인식하려고 하는 어떤 하루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게 지극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어떤 생각은 하고 계획을 하고 간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하루의 일상을 봤을 때 거기에 또 그것과 또 크게 또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렇게 또 자리 잡는 게어 아무 생각 없이 흘러 보낼 때도 너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루를 가야겠다라는 의식보다는 그냥 그냥 일어났으면 일을 시작하고 흘러가고 만나고 또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아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대상과의 만남에서 프랙티컬 인텔리전스라고 할까요? 프랙티컬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이 어쩌면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고민하지 않고도 그 대상과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우리한테 이미 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의식으로 끌어오지 않고도 세상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면서 저기를 돌 때는 어떻게 돌아야지, 여기서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때는 어떠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하시나요?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어디 가겠다는 생각, 막연한 생각만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주행이 일어나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주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내 몸이, 내 바디가 기억하고 있거나 내 전의식이나 무의식이 나를 그냥 가장 어쩌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전략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 전의식이나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게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다음 도로에 가면은 알아서 인텔리전트하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큰 사고가 날려고 할 때는 내가 의식이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 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 크게 불편한 것이 생기면 그때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아, 그럼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내가 돌에 채 넘어졌으면 이 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냥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아, 이 돌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서 관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돌을 보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존재를 보지만 존재가 안중에 없어요. 눈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경우에 나하고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그때는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람들과의 오랫동안 살아오는 과정, 내 안에 알게 모르는 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아? 이럴 땐 함부로 내가 뭐 나서지 않는 게 좋아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어떤 데 가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큰 마찰 없이 살아온다는 얘기예요. 마찰 없이 살아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내가 매력을 느끼거나 할 때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드, 어떤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의해서 어떠면 자율주행하는 형식으로 살아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는 우리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리플렉션을 할 필요가 있는. 내가 평소의 모드대로 자율주행으로 해서만 살아갔을 때 어쩌면 내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불편해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 자체도 어떤 계기들이 필요한데 그 우리가 무작정 내가 하루 일어났던 걸 모든 걸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이거 무조건 보자고 이렇게 성찰할 부분은 아니고 전의식이나 무의식으로. 만 처리되지 않고 내 의식에 뭐가 잡혀 나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 내가 끌려가는 어떤 대상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있거나 할 때는 이거 자체는 자율주행의 대상이 아니고 심사숙고할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는데도 무차별하게 내가 하는 경험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 선별돼 나오는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성찰하는 게 아까 얘기대로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이죠. 에너지 효율이 실제 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이 심각한 경우에 우리가 강박증 환자들을 보죠. 그중에 사고 강박과 행동 강박이 있는데 내가 미리 계속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강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강박적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율주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나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펴보는 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를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말하자면, 데카르트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죠. 의식 속으로 나는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의식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하루도 못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이 천장에 내려앉지 않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덤벼들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분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다가오면 아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저 사람 제일 기분 좋은 저분이 나를 친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저분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매사가 내 생각으로 내 행동을 조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띵킹띵으로서. 근데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그룹에 속해 있고 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을 가지고, we are thinking thing이라는 데카르트 방식으로 세상은 다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살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건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비잉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를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내 행동 자체를 내 의식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강박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내 행동 자체도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살겠다고 하는 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스폰테이니어스한 삶, 자연스러운 삶, 내가 어떤 존재로서 실존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삶 자체가 미리 정해진 어떤 공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대로 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나라는 존재가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때 왜 일어났는가를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건 아주 좋은 사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나의 불편함이나 상대방의 불편함들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부정적으로 내 삶을 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숙고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사는 방식 하나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겠다.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겠다고 내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힘들어진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스폰테이니어스한 삶 자체가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트루 셀프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우리 트루 셀프인데 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부분을 성찰할 일이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통제하거나 내 방식으로 살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 견해 속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앙스트라고 하는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죠. 그게 앵사이티인데 그냥 앵사이티만 볼 부분이 아니고 정신분석적으로 봐서는 여러 정서들, 이모션들, 그 이모션 자체가 띵킹보다는 이 정서 자체가 그 존재 자체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정서의 중요함을 어떤 면에서 철학 쪽에서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로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러 정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정서 자체가 내 모습이라 나의 지금 비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여러분 정서예요. 그 정서를 아주 여러분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정서를 억누르시지 말고 내가 왜이 정서 속에 있는지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살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요새 우울한 일이 있나 보다고 하면서 조금 성찰하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정서들을 우울하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되는 건 우울을 억압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매닉하게 행동하게 돼요. 활동을 늘려서 내가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매닉한 행동 자체가 결국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디프레시브한 무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무드 이런 것이 내 비잉 자체,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신분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이해할 때도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서 상태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형태가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우울한 무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우울한 무드를 그냥 이분의 어떤 모습 자체가 우울함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띵이라고만 할수 있느냐 하면 띵킹이라는 말 속에서는 의식이라는 얘기가 의식과 연결이 되는데 띵킹 말고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만 하나요? 우리는 지각작용이, 퍼셉션이 있죠. 그러니까 퍼셉션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퍼셉티브 비잉이에요, 또. 감각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카르트의 생각이 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띵킹 띵만 아니고 우리는 퍼셉티브 띵이에요. 그 지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고 중심으로 우리 합리적인 합리성 중심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라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많은 것을 놓칠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여러 모습들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걸 전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나를 이해하는 것도 내가 이것저것 지각하고 또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식별을 하고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관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의식적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된 의식. 이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사는 모습은 우리는 항상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을 과정들을 크게 거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라고 할까요? 일상 삶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조금 잘 보는 거가 이번에 하이데이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나는 여러 사물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매일 대하는데 그 속에서 나와 이 여러 대상과의 관계, 분리된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지만, 나와 항상 연계되어 있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존재로서 나는 불변이고 나는 생각하는 나라는 게 있어서 생각하는 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이런 개념보다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존재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 존재도 어제까지는 아무 나에게 거리낌이 없었던 그 사물이 오늘 내가 넘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나를 해칠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돌뿌리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돌뿌리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지금 내가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 돌뿌리가 문제가 돼서 아, 이런 돌뿌리는 어디에서 온 거야? 왜 없던 게 생겼어? 라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것도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항상 내가 자연스럽게 대하던 그 대상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분과의 교감이 특별해서 나에게 기쁨으로 남거나 불편함으로 남거나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인식만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신분석 쪽에서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내담자를 대할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생각만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중립성을 지키고 있어서 선의 대상으로만 우리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오면서는 이 정서들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역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역전이가 내담자로부터는 역전이가 있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인 역전이, 객관적인 역전이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게 어쩌면 내담자의 정서와 내 정서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이 내담자라는 존재와 내 존재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만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란 얘기죠. 내가 만나는 이분과 있으면서 느껴지는 내 신체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내 여러 정서들이 있는데 그 정서들이 내담자로부터 오는 것이 또 있지만 또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중립적인 존재라고 파악하는 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식별해내는 과정이 어떤 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목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사람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고 우리한테 여러 생각과 정서, 지각이 함께 있는 존재라. 우리 스스로를 삶으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정신분석가라는 자리에 있으면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서 중립적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사물화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근데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정서를 느끼는 이런 살아있는 나로서 내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존재에도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트레이닝, 정서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합리성하고 상관없는 여러 다양한 정서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거의 자율주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그래, 일상 삶을 사는 우리를 이걸 어떤 하이데거가 이걸 다사인이라고 얘기를
존재인데 현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큰 물음 이전에 우선 일상을 사는 나를 잘 이해하는 것. 이걸 다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현 존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의 철학 속에서 인간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 거기서는 어떤 소울이라는 얘기도 하고 스피릿이라는 얘기도 하고 어떤 휴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렸죠.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그 불리는 단어마다 거기에서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해됐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해할 때그 이전에 이해했던 그 인간에 대한 여러 개념에서 떠나서 실존적인 인간, 어떤 현실을 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비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에 떠나서 이 세계 속에 던져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자체를 이걸 다사인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래, 이 다사인이라는 말 자체는 현 존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사인,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한데 과거에 어떤 관념주의적인 어떤 철학에서 벗어나서 하이데거는 어떤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나 존재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이데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 얘기를 따라가는 게 우선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풀고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잉 자체를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실천적으로는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정서 상태 속에서 자유스럽게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나를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